TV의 TV. 차지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거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세보진 않았지만 정말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연계가 굉장히 잘 되는 이 장면에서도 기가 막히죠. 빵! 꽝! 그리고 아군의 호응도 참 좋았고요. 여기서도 꽝! 용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카운터 치는 픽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아, 그렇죠. 참 큰 그림을 놓쳤죠. 이런 디테일한 장면만 보면 그래도 중간중간 괜찮게 반격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좀 1라운드에서 실수가 좀 많아가지고 2라운드에서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좀 힘들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잘 풀려서 기분 좋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경기가 있으면 이제 하루 전날 좀 회의를 좀 하는 편인데 이제 막 전략적으로 막 다른 거를 준비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기본기를 다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합들이 좀 원딜들이 약간 뭔가를 주도하는 챔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챔프들이 좀 약간 탱이나 뭐 딜 이런 거에 중심을 두는 그런 조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조합을 뽑아가지고 좀 좋게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은 이제 대회에 대한 적응도 많이 되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열심히 하면은 다른 팀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순위는 상승할 것 같아요.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지금 목표는 거기를 잡고 있습니다. 1라운드 때는 약간 이제 프로팀들한테 배우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2라운드는 이제 프로팀들에게 한방 먹여주는 그런 2라운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팀 응원해 주시는 이제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이번 2라운드에서는 일단은 저를 필두로 모두에게 이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엄청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에 꼭 좋은 성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3대1 붙었어도 이겼을 정도인 거야. 이 장면도 시작이었거든요. 이게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었던 말 그대로 그냥 공격적으로 해본 거거든요. 근거는 별로 없었지만 그런데 아니 트론들 HP를 깎아놓은 것도 아니고 미드에서 카사딩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모든 액션에 근거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프로라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밥을 먹을 때나 뭐 일을 뭐 뭔가 하나 행동 하나 하나하나에 근거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프로라면 본인들의 게임 내에서 플레이에 대한 근거가 다 있어야 되는데 공주가 오늘 그게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생활을 보는 것 같았어요. 밥 먹고 싶다, 쉬고 싶다, 씻고 싶다, 자고 싶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 다 근거가 있잖아. 졸리니까 자고 싶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게 근거가 있네. 또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헝그리의 TV